최근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를 많이 만나볼 수 있죠. 게이 캐릭터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지만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안방극장에 불고 있는 게이 열풍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놀랐어요. 당신이 딱 제 타입이라서. 아, 잠깐만, 나 신발 좀 벗고. 게이, 남자이면서 성 역할을 포기하고 다른 남자를 이성으로 느끼는 성소수자로 정의되는 사람들.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는 오랫동안 결코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냥 네가 좋아. 하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동성애자는 각종 논란 속에서도 최근 안방극장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 안방극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금기시되어오던 동성애자 이야기가 거부감 없이 재미로 다가왔다는 것인데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송창희와 개인의 취향의 류승룡. 과거 잠깐 언급되는 조연 수준에서 차별화되어 동성애자 캐릭터가 연속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SBS 주말극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게이 훈남 의사인 태섭 역을 맡은 송창희. 그는 병수 역의 이상우와 동성애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동성애자 역할이고요. 사실 남자들끼리 서로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게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이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경수, 그러니까 이상우 씨 하는 경수만 그 상황을 알고 있고.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송창희는 진짜 게이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인기 고공행진 중이죠. 나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상우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더 가깝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많이 친해졌고 그래서 많이 편해졌는데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수위나 아무래도 이제 뭐 거기서 더 가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는 어떤 적정 수위가 있는데 그런 연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이제 동성애 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해야겠다기보다는 이걸 그냥 편안하게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나보다 많이 마셨어. 벌써 반은 깼어. 잘 자. 잠깐 한번 앉자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의 지필을 맡은 김수현 작가는 과거 자신의 작품 완전한 사랑에서도 홍석천을 게이 캐릭터로 등장시킨 바 있지만 이번만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요. 처음 깊이 있게 다뤄지는 캐릭터인 만큼 장면 장면마다 제작진과 출연자의 고뇌가 녹아있다고 들어와. 합니다. 다. 좀 더 좀 이제 편안하게 세대가 바뀐 만큼 저희가 인식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나 그런 우려가 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은 뭐 그분들도 세상에 뭐 나와서 좀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거든요. 예. 이런 노력 덕분에 송창희의 애틋한 멜로 연기는 이성애자의 사랑만큼 주목받으며 다음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울에 적힌 말 진심이야? MBC 스모크 개인의 취향에도 동성애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형! 제발 이러지 마. 극중 손혜진에게 게이로 오해받고 있는 이민호. 오해 그만 받고 싶고요. 빠른 멜로 라인이 형성돼서 오해를 풀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동성애자 캐릭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도빈 역할을 맡은 배우 류승룡.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을 한 이민호와 가짜 게이를 사랑한 진짜 게이 이야기를 그려낸 전망인데요. 저녁을 살까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과거 동성애 캐릭터는 캐스팅에 어려운 점을 겪을 만큼 배우들이 기피해왔는데요. 알았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강했던 동성애 이야기가 한층 밝고 유쾌하게 그려지며 캐스팅에도 최고 인기 스타들이 참여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색다른 동성애 소재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설정이고 그리고 보통 드라마에서 보통 나올 수 없는 소재니까 신선하고 재밌어요.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인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 좀 많이 사람들을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잘생긴 게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게이 캐릭터. 흔히 경험할 수 없는 동성애 코드가 드라마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재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이 같은 게이 혹은 동성애 커플들을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그 드라마의 다양한 에피소드 혹은 다양한 갈등 관계를 구성을 해서 좀 더 극적인 재미를 이끌어내고자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의 드라마가 동성애 소재의 첫 작품은 아닌데요. 90년대 중반 동성애를 수면에 올렸던 드라마 재즈. 이후 단편 드라마 슬픈 유혹 등의 작품들이 조심스럽게 선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영화 로드무비나 서양 골동과자점 앤티크, 젊은 왕과 호위무사의 사랑을 그린 쌍화점 등 동성애 소재의 작품이 꾸준히 제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소재의 접근 방식에서부터 배드신 위주의 성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떤 멜로의 최대치를 구현하시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동성애라는 장치를 집어넣으셨던 거지? 아, 잠깐만, 나 신발 좀 벗고.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호기심 자극을 위한 단순 소재로 사용됐던 동성애 코드. 그러나 요즘 안방극장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요. 동성애자를 생활인이자 가족으로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보여주며 드라마들은 호평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전처럼 그 무조건 개인이나 어떤 자기와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적대감적인 그런 사회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것도 좀 보편적인 감성이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예전과는 많이 변화돼가고 있지 않은가나, 아니면은 뭐 편모 편부 이런 형태, 그냥 가족 성원에 대한 그런 형태가 많이 변화되면서 이런 뭐 게이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숙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는가. 해외 작품에서는 일찍부터 동성애에 대한 다른 시각이 보여져왔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토탈 이클립스와 장국영의 대표작 해피투게더, 모두 섬세한 동성애 연기가 주목을 받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용력을 보이는 영화나 공연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대중성이 넓혀져 왔습니다. 여자 만지면 두드러기 난다고 했으면서? 두드러기. 두드러기 났다. 여기 봐봐. 여기 다 두드러기잖아 이게. 진짜 더. 올해 초 서울 대학로에서도 동성애로 화제를 모은 연극이 있는데요. 정일우의 게이 연기가 돋보인 뷰티풀 썬데이. 저희 뷰티풀 썬데이라는 작품은요. 동성 간의 사랑이든 이성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매니아층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성애 코드는 뜨거운 관심과 인기로 차츰차츰 지평을 넓혀 이제는 가장 보수적인 안방극장 공략에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봤어, 남자 눈을! 미화되는 측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어떤 드라마가 특정한 편향을 갖는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시청자들에게 좀 이제 중간 지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뭐 긍정이건 부정이건 그런 여지를 드라마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다소 보기 불편했던 동성애 소재가 진지하고 자연스러운 캐릭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안방극장. 본격 궤도에 오른 소재인 만큼 얼마나 새로운 내용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